나는 여기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게 짱 오리지널. 그래서 이거 돈내 6개를 12개 뜯은 거 내가 3개까지 넣어봤거든. 4개부터는 물리더라고. 이게 뭐야? 아, 이게 6,000원? 그 제가 흘러가는 그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 개피향이라는 수정과 먹는 느낌. 맛집이라면 엄청나게 작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은 크리스피 크림 오리지널 글레이드 이거 원래 6조각인데 어제 영상 편집하면서 하나 까먹어가지고 5개밖에 안 남았어요. 퇴사한 지 2주 지났는데 휴정 연휴 때문에 아직도 퇴직연금을 못 받았어요. 주식 어플 들어왔는데 뭐야? 왜 이래? 심한데? 이거 먹었거든, 도넛이. 설탕이 더 절여져가지고. 진짜 맛있다. 귀엽지 않나요? 이거 이번에 새로 샀는데 너무 깜찍깜찍하네요. 이사 가기도 전에 재고가 몇 개 안 남아가지고 급한 마음에 일단 사버린
쓰레빠인데요. 이 컬러가 딱 품절이어가지고 못 구했는데 쿠팡에 재고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남아있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결제했는데 좀 전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거실 실내화처럼 신어도 되고 덧신처럼 양말처럼 이렇게도 신을 수 있어가지고 이게 엄청 포인트더라고요. 택에는 19,8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땡처리를 했는지 5,900원에 주었습니다. 이런 댓글을 왜 남기는 거지? 공개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봅니다. 유튜브 하면서 이런 댓글은 또 처음 받아보네요. 뭐 하는 사람일까? 진짜 궁금하다. 요 며칠 밖에서 이것저것 사먹은 것들 영수증을 다 싸그리 모아놨습니다. 원래 영수증은 버려달라고 한 사람인데 이걸 왜 모았냐면은 네이버에 방문자 리뷰라고 영수증으로 그 식당 리뷰를 남길 수 있거든요. 영수증 인증을 해가지고 리뷰 남기려고요. 영수증 네이버페이 포인트면은 뭐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해피빈으로 기부도 할 수 있고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라지만 열심히 모아보겠습니다. 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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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미 일로와 쓰름 일로와 응? 옳지 이슬아 어제 누워서 오늘의지 구경하다가 잠들었다. 아 잠들었어요. TV도 켜놓고 자가지고 끄고 다음 주에 이사 나가는데 벌써 새 집 꾸밀 생각이 신났습니다. 요새 제가 좀 컬러풀한 거에 꽂혀가지고 이사 가면 좀 알록달록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짠! 이거 우리 수렁이 밥그릇. 어제 영상 올렸는데 평소에 달리던 댓글에 한 두 배 정도가 달린 거야. 반말 모드 너무 재밌다고 까르르 까르르 웃어주셔서 반응이 너무 좋고 원래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고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물이 들어오니까 열심히 또 반말을 해보려고. 요거는 수렁이 사료 나올 거고 요거는 내 사료. 어제 빵집에서 사왔다. 수렁이가 사료 유목견이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먹여봤는데 이걸 제일 잘 먹더라고. 나우에 정착을 했어. 이렇게 한 컵. 이수렁 네 밥이야. 제가 이번에 새로 산 거 플라보 오프 강아지 치석이랑 입냄새 좋다 해서 한번 사봤어. 10kg 이하 강아지 또는 고양이는 1일 급여량이 한 스푼. 우리 수루미는 5.6kg거든? 내가 얘를 6kg로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여튼 여기다가 이거 한 스푼 넣어주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풀냄새? 약냄새 같은 게 나가지고 수루미가 또 기겁을 하더라고. 여기다가 지가 좋아하는 시저를 섞어서 줄 거야. 수루미가 이 시저에 환장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 수름 특식이네. 이리 오세요.
일로와. 좀비다, 좀비. 내려와. 옳지. 시저만 다 핥아먹는 건가? 똑똑한데. 슬리퍼 완전시 성광탈이네. 내가 좋아하는 보금자리 과일집. 요것은 마켓컬리에서 산 광주 접시. 이상하게 어제는 빵이 먹고 싶은 날이었어. 나는 빵보다 밥을 좋아하는 밥순인데 이상하게 빵이 먹고 싶더라고. 그러더니 생리가 터졌다. 전남친 토스터인가? 그거 만들어 먹고 싶었는데 집에 뭐 토스트기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생으로 먹으려고. 주식장 열린 지 한참 지났지만 지금 확인하러 들어가 봅니다. 내가 무릎에서 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 어깨에서 산 거였어. 발끝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난 몰란다. 깜짝이야. 요즘 추워? 소름이가 너무 추워해가지고 이불 안에 넣어놨다. 이제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하니까 대리석 침대가 좀 추웠나봐. 추우면 내려오면 되지 왜 계속 거기서 달달 떨고 있어. 소름이 새옷 사주려고 강아지 쇼핑몰에 들어왔다. 요게 지금 반값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 중. 세일에도 비싸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나. 이 소름은 털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옷은 절대 사주면 안 되고 딱 이 색깔이 예쁠 것 같은데. 띠로리. 괜히 고민만 했네. 사이즈도 없는데. 저번주에 쑥으로 산 시금치인데 이 냉장고에 한 5일 넣어놨더니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상한 시금치 다 골라내고 하니까 요 한 줌밖에 안 된다. 오늘 저녁은 쌀밥, 방금 한 시금치 나물, 그리고 멸치볶음, 그리고 무말랭이랑 연두부. 사랑해. 나한텐 네가 내 첫사랑이야. 돌겠다고? 이 친구 돌겠냐고 나거든? 그래도 네가 후회 없이 떠났으면 좋겠다. 고마웠어. 행복해라 다정아.
김은 쌀밥, 요거 저번에 만든 멸치볶음, 오징어 젓갈, 내채, 요거 배달시켜 먹고 남은 단무지, 요거 4컵 연두부 2개 먹고 2개 남은 거.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여가지고 하루 지났는데 죽게 하겠어. 아빠도 우리 우주만 있으면 된다. 제주도 흑돼지 하루에서 등발원 출발을 다 빠졌네. 정말 우주에네요? 아, 이리로 좀 바꾸네. 거짓말에 거짓말 추천받아서 보고 있는데 진짜 존재미다. 무화과, 마카다미아, 요거트 맛 아몬드랑 건포도. 니꺼 아니야? 니꺼 아니야? 이사는 다음 주에 가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짐을 싸고 있다. 부엌에 있는 짐도 슬슬 꺼내기 시작했다. 진짜 옷이 반이다, 옷이. 꾹꾹. 이슬은 부었어? 뭐 좀 정리가 덜 됐어. 당장 신게. 생선을 한 마리 다 구웠는데 반 마리만 구울걸 그랬다. 너무 많네. 이 반찬통에다가 겹겹이 넣어가지고 짐을 쌌어. 단프라 박스도 일단 사긴 샀거든. 그게 지금 배송 중이어가지고 오면은 거기다가 착착착 넣어서 가면 될 것 같아. 이사 갈 집이 코앞이어가지고 그냥 대충 싸고 있다.
내일 드디어 이사할 집 계약하는 날이고 모레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거든? 내가 견적을 한번 내봤는데 30만 원을 부르시더라고. 이번에는 거리도 짧고 도와줄 친구도 있어서 셀프 이사를 하기로 했고 인터넷에서 이 단프랍 박스, 이삿짐 박스를 샀다. 급하게 또 편의점에서 포장용 박스 테이프를 사왔다.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는데 한번 쓰고 버리기도 아까워서 당근마켓에다가 팔아보려고. 근데 지금 역광이어가지고 제대로 나가지도 않네.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내가 이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이유로 매일같이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려고 했거든. 물론 약을 쳐서 더 나오고 하진 않았는데 이 집에 정이 너무 떨어졌던 것 같아. 1년 반 넘게 사는 동안 짐이 너무 불었어. 단프랍 박스 바닥은 책으로 이제 평평하게 다져놨어. 쿠션감을 위해서 내 전기장판을 깔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불, 그릇, 이불 막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처럼 쌓아줄라. 일단 대충 한 박스 쌓고 배고파서 빵 먹으려 했는데 빵에 곰팡이 폈다. 오늘 점심은 밀면이다. 이거는 저녁에 먹을 짜장밥. 너무 맛있어가지고 3일 연속 시켜먹은 중국집이 있었는데 밀면이랑 뭐 냉면 이런 단품 메뉴를 없애고 세트 메뉴에다가 밀면을 집어넣은 거야. 탕수육 소짜에 밀면 하나? 뭐 밀면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세트 메뉴로 만들어버린 거야. 밀면을 탕수육까지 시켜먹고 이런 건 너무 투머치한 거 같고 그래서 아쉬운 대로 다른 집에서 주문을 했는데 맛없다. 밀면 이 면이 너무 질기고 이 양념이랑 따로 놀아. 여기는 맛없으니까 리뷰 안 남길라고. 밥이 다 굳었네. 밥이 돌처럼 굳어버렸어. 내일 할 일 관리비 정산하고 이사갈 집 계약금 잔금 치르고 이 집 가스 끊고 이사갈 집 가스 그거 신청하고 인터넷도 끊어야 되고 내일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다. 오일이 무슨 렌트야? 오늘 점심은 KFC 징거버거 세트. 콜라는 양심상 제로 콜라로 바꿨고 배달 최소 금액 맞춰야 돼서 징거버거 세트에다가 크리스피 치킨 세 조각을 추가했다. 햄버거, 프렌치 후라이, 그리고 치킨.
내가 매콤한 후라이드 치킨을 진짜 좋아하거든. 이 근방에 KFC가 없어서 좀 멀리 있는 KFC에서 시켰더니 다 식어서 왔다. 이 맛이지. 햄버거는 치킨 버거밖에 안 먹거든. 그래서 맥도날드에서는 상하이 먹고 KFC에서는 징거버거만 먹는다. 이번 주는 이사 핑계로 채식을 완전 실패했다. 다음 주에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카드키 받았고 이사할 집에 들어왔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노답이어가지고 내일 하기로 했어. 벽에 이렇게 못 박은 자국도 있고 벽지 자체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도배를 좀 할까 싶다. 부엌의 기본 옵션으로 이런 거리들이 있는데 이런 건 다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빼줄게. 전에 있던 집보다 확실히 이게 넓어서 좋다. 수납 공간이 더 넓어져가지고 아주 좋아.